언니 거 먼저 점을 볼게. 우리 언니는 공부 쪽이랑 원래 되게 담을 쌓고 살아야 되고, 동생하고 되게 성향이 정반대인 면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원래 성공이라고 하는데, 대학교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 이건 넌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어?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했을 것 같고, 4년제 맞아요.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어영부영 진짜 운 좋아서 너 졸업장 나온 거지? 너안 그랬으면 원래 대학도 그냥 나와, 그냥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중단수가 굉장히 많아. 맞아요. 그치. 그리고 너가 변덕스러운 애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직업 자격증을 찾아서 내년에는 너가 취업할 계획이 있는 건지 내년에는 취업한다 소리도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너가 내년에는 직장적으로 이제 알아본다고 하면은 내년엔 좋은 직장 자리를 얻을 수 있대. 근데 다 약간의 구설수가 좀 따를 수 있어. 들어가면 직장 안에서나 뭐 어디서나 사람들이 좀 시기 질투하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줘도 좀 참고 다녀야 된대. 근데 내년에 너한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남자친구하고의 이별수가 들어. 궁합적으로는 되게 잘 맞거든, 둘이. 만난 지좀 오래됐니? 2년 됐어요. 그치? 뭐 한두 달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다른 사람 만났을 때보다는 이 사람하고 성격적인 거가 됐던 뭐가 됐던 궁합은 나쁘진 않아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온 건데, 이 사람하고 결혼할 인연도 아닐 뿐더러 내년에는 이별 공방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사수가 비치는데 그 이사하는 운이 같이 간다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은 너 혼자 나오거나 걔 혼자 나가거나 뭔가 이렇게 둘이 갈라지는 운이 있겠지. 그래서 그것만 좀잘 피해서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알겠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년에 취업하려고 했던 거 맞니?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 자리 알아보면 내년 뭐 상반기 안 해도 금방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궁금한 거 있어요? 있어 없어? 빨리 말해. 이제 동생 봐주게. 네. 좀 생각하고 나중에 말해드릴 그래요, 거예요. 동생. 여보세요? 일단은 언니랑은 성향이 되게 많이 다르다 그랬잖아. 너는 환경적, 가정적으로 부모님이 형편이 좋아서 너만 뒷바라지 해준다면 너는 사실 유학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는 건지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소리가 나와. 그래 안 그래? 너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치?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엄청 똑똑하거든. 근데 그런 마음은 있어도 이게 상황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외국 유학 가는 것도 조금은 힘들 것 같아.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어. 근데 부모님이 좀 받쳐준다면 지금 당장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너가 지금 그런 바다와 관련된 그런 과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너가 직업을 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다른 과로 네가 편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너가 학교 다니고 있는 과와 너랑 안 맞아. 나랑 진로랑도 갈 길이 아니야. 그래서 포기할 거는 빨리빨리 포기하고 네가 빨리 다시 다른 공부를 빨리 잡아서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 너의 가장 큰 고민 아니냐? 아니, 근데 한번 편입 시도를 했다가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과 졸업하고 이제 다른 사업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편입을 못하게 하는 거야? 너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약간 저는 간호학과 쪽, 그냥 의료계 쪽 가고 싶었는데 힘들다고 나중에 미래에는 이과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엄마 다시 아빠가 네 인생 살아준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돈 대주니까 그냥 댕기는 거야? 네, 그것도 있고, 어머니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 너무 단호하셔서. 단호하셔서 제가 못 갔었어요. 어찌됐든 뭐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졸업은 하고 공부를 무조건 다시는 해야 돼. 너 무슨 사업하려고? 졸업하자마자 사업하려고? 아니요, 돈좀 벌다가 이제. 너도 뭐죠? 나도 다 사업한대 맨날 씨발마. 학교를 뭐하러 다니냐 씨발 거면. 아예 정반대는 건데 뭐 수족관 차릴래? 네가 원래 하고 싶은 공부 다시 해.
알바에서 댕기든 뭐 하든 네 스스로 좀 해봐. 사업은 나중에 네 언니가 해야 되는 거고. 너 무조건 공부 다시 해야 된다고 나와. 알겠어?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저 이거 취업하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창업하려고 했거든요, 저도. 나쁘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사업은 네가 해야 된다고. 아, 혹시 몇살 때? 몇 아, 살 때? 몇살 때. 사업도 되게 금방 차릴 것 같은데,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뭐 길어야 2, 3년이고, 20대 후반에는 차릴 수 있다고 아, 나오거든. 진짜요? 너가 그래도 뭐 화장품 관련된 과도 나오고, 그쪽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건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익히고, 빨리 잘해서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사업하는 운도 얼마 남지는 않았어. 아, 그래요? 열심히 배워서 노력하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뭐 물어볼 저 금전은 금전은 죽여버릴까 보다. 너는 지금 23살에 금전운을 물어볼 게 아니고, 봐봐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나랑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즐겁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랑 맞지도 않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하긴 싫은 일을 결국에는 옛날 사람들은 싫어도 끝까지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하거든. 그러면은 네 아버지가 과도 못 옮기게 해서 그 전공을 하고 네가 어떤 사업이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네가 뭐 갑자기 맨날 사업을 몇십 년 동안 하던 사람도 망하는 판국에 공부만 하던 애가 뭐 가게 하나 차려주면 잘 되겠냐? 안 되죠. 너는 돈을 쫓아가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렇게 병원 쪽 일도 되게 잘 맞는다 그랬잖아. 그런 쪽으로 하고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사업하는 사람처럼 많이 번다 소리는 나오지는 않아. 넌 사업 쪽이랑은 안 맞는데? 너는 금전운은 막 사업하는 사람처럼 돈복 있어요 이 말은 안 나와. 그냥 열심히 벌어서 그냥 저축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 돈 욕심 내가지고 투자하고 뭐 벌리고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다 물어봤어? 저도 혹시 금전은 금전은 네. 너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돈복은 그래도 갖고는 있는데 돈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들어와도 갑자기 막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서에 묶어둬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야지만 그 돈을 지킬 수 있어. 노력하는 대로 돈은 벌어. 벌면 뭐에 쓰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 잘하면 될것 같아.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별수 들었다고 하니까 그것만 잘해서 잘 넘기던 아니면은 시발 이때다 싶으면은 빨리 정리를 하고 헤어지던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